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두 편에서 비타민 C 하고 영유아, 또 어린이, 또 임신부, 수유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어메이징 비타민 C 칼맥이라는 제품을 어떻게 복용하시면 좋겠는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이 제품은 온 가족이 드시는 제품이고 분말 형태로 되어 있고 비타민 C하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분말 제품이고 안에는 이런 숟가락 스쿱이 들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처음에 이걸 뜯으시면은 이 안에 숟가락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꺼내세요. 평상시 보관할 때는 꺼내놓고 하시고. 드실 때는 늘 얘를 한번 이렇게 흔드세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어, 흔드셔가지고 이걸 이제 열어서. 저희가 처음 소개할 때는 이제 이걸 물에 타서 드셔라 이랬는데, 이게 그좀 맛을 내기 위해서, 어, 스테비아라고 그 단맛 내는, 어, 잎이 있잖아요. 그 스테비아 추출물을 좀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설탕 단맛 하고 는좀 다릅니다 그래서 라스베리 랑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맛있다 그러는데 한국 분들은 간혹 아 이거 맛이 이상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음료를 만들어서 함께 먹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오렌지 주스거든요 그냥 오렌지 주스 짠거 그러니까 댁에서 과일 주스 있죠? 그런 걸 짜셔가지고, 지금 보면, 어 보통 우리가 체중으로는 한뭐 25, 30kg 정도 되면 한 숟가락.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걸 깎아서 한 숟가락 하면, 근데 뭐안 깎아도 되죠.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비타민C가 얼마 들어있냐면 2145mg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리고 칼슘이 116, 그리고 마그네슘이 60, 그 정도로 제법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애들이 뭐 둘이면 좀더 이걸 많이 하셔가지고 두 숟가락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흔들죠.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어떤 주스 해도 괜찮아요. 훨씬 그 주스가 더 맛있어져요. 그래서 어 여기에는 뭐 설탕 같은 거는 단 0.01g도 안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주면 아이들이 어, 정말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고요. 저도 한번 먹어 볼게요. 어 이거는 음. 오렌지 펄프가 다 있어 가지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댁에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고요. 제가 이 제품을 이제 좀 연세 있는 분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드시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 있어서 어 그냥 나는 이용 칼맥 안 먹고 이걸 먹을래. 이것도 물에 다 녹으니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연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 제품은 적절치 않아요 이거 먹고 골다공증 낫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용 칼맥을 드시고 비타민C는 따로 드세요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거 아니고 보통 건강한 분들이나 젊은 분들 그러니까 보통 애들 있는 집에서 엄마 아빠 아이들 대상으로 만든 제품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 젊은 엄마,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목표가 딱 정해져서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어, 이용 갈매기 조금 먹기 불편하다고 그래서 자꾸 이걸로 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 그 골다공증은 우리가 정말로 벗어나야 될 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약을 대하듯이 해서 고치도록 하시고, 이거는 정말로 잘하는 아이, 아이들, 또, 젊은 엄마, 아빠들이 더 건강해지도록 할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비타민C,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이 이제 아이들이나 젊은 부부들한테 좋다고 하는 이유는, 비타민C는요,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는데 아주 1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뭐 천진난만해서 무 스트레스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만나는 것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어른도 심지어 그런데 아이들도 말은 안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C가 아이들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칼슘은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으면은 그 공급을 훨씬 더잘 해줘야지 잘 자라니까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또 마그네슘은요 여러분들이 참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제품이 뭐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아이들이 좀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생기고 그런 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제품을 드시면 아이들이 좀 산만한 아이들이 좀 아, 좀 차분해지고 또한 자리 에 앉아서 뭐 공부 잘 못하고 이러던 애들이 조금 더 앉아서 공부하고 집중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학습이 능력이 올라가겠죠. 어? 결과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부모들이 뭐늘 바라는 게 뭐예요? 애들이 좀 튼튼하게 크고 어? 그 다음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씩씩하고 이런 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도 아, 몸소 와, 같이 실천해서 이걸 보여주시면 제가 목이 말라서 맛있으니까 자꾸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안에는 비타민 C도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때한병 이렇게 만들어서 가서 목 마를 때 마셔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빠들 나갈 때 엄마들 나갈 때도 이거 하나씩 해가지고 나가면 어, 식구들이 너무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메이징 비타민C 칼맥이라는 제품을 어떻게 먹으면 효과적일지 그리고 그걸 잘 먹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 같은 질문은 다시 안 하시면 <laughs> 너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늘 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